제목 해석에도 많아요. 글자 아 뭐야 책 없어도 좋아요. 책 없어도 나보고 한다는 말이라도 말할 수 있어요. 대불정 열애미림 능엄경 제목이 이렇게 깁니다. 대불정에다 띄고 대불정 열애미림 수직요욕 또 요렇게 그냥 세 동가리로 세 부분으로 잘라도 되겠죠? 대불제다 띄고 열애미린 수중요다 띄기도 하고 제보살 만행 수능함 경이다 수능함이다 띄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세 마디네요. 더 띄면은 대와 불과 정 이렇게 다 세 가지로 다 띌 수도 있고 열애미리다 또 띌 수도 있고 수직요이다 또 띌 수도 있고 제보살 만행에다 띄기도 하고 수능함에다 또 띄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길어요. 경이 다섯 가지 이름이 있는데 다섯 가지 이름 가운데 세 가지 이름만 따가지고 이렇게 경을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나와 있죠. 대불정 우리 능엄주에 나오잖아요. 대불정 열애미린 수령료 제보살 만행 수능엄 신주 다냐타 옴 아나레 비사제비라 바하라 다리반다 반다니 바하라 방리반 옴 다로옹박 사바하는 그 주문에도 저 경명이 나오죠. 대불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부처님 정수리. 부처님 정수리는 일반 사람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부처님은 가장 최고 최상 최정상이기 때문에 이 능엄경의 법이 가장 최정상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그리고 다른 하암경 같은 데나 법화경 같은 데도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광명을 놓는데 광명을 놓을 때도 발바닥에서 붙어서 발등으로 이렇게 무릎으로 이간 백호까지가 가장 최고로 놓았습니다. 법화경이나 하음경이나. 그런데 능엄경은 오체에서 다 방광을 하기도 했고 이 정수리에서 광명을 놓은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광명을 이간 백호에서 놓은 것이 하음경, 법화경 다른 경에서는 미간 백구가 최상인데 능엄경에서는 오체에서 다 놓기도 했거니와 미간 백구도 놓았고 여기 정수리에서도 광명을 놓았으니까 능엄경 법이 그렇게 최상이라는 뜻이에요. 대불정이란 말을. 그래서 대랑은 가장 위대한 것. 다른 데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하죠. 대방광 뭐 능엄경에도 대방광이란 말이 나옵니다. 또 다른 다섯 가지 이름 가운데 대방광이라고 하듯이 대불정이라고 했죠. 대방광 묘련화왕 시방불모 다란이주라고 또 나옵니다. 능엄경 이름 가운데 대방광도 나오기야 나오지만 대방광처럼 대불정으로 표현했어요. 대방광은 법화경이나 원각경이나 하암경이나 다 대방광이고 수능엄경도 대방광이고 대불정이라고 한 것은 잘 없어요. 대불정이라고 한 것은 오직
팔만 대장경 가운데 능엄경 뿐이라요. 대불경이라는 이 세 글자로 된 경명이 잘 없어요. 불정 최여성 다란이경이라는 경이 있게야 있지. 불정 대자는 없고 대자가 없고 불정 최여성 다란이경 부처님 정술이 가장 훌륭한 다란이경이라고 그것도 대장경이 있지만 이렇게 대불정 경이라고 하는 것은 잘 없어요. 지금 대불정 경을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실 겁니다. 대불정 경 쉽게 하면은 대불정 경이죠. 대불정 경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순응음 경이라 하기도 하고 또 줄이면은 능엄경이라 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능엄경이라고 많이 가지고 숫자를 또 줄여버리고 어떤 사람은 순응음이니까 머리 능엄이라 해서 그러면 종능엄을 없냐고 종능엄경은 없냐고 천부경이 나왔으니까 지부경이 또 나온다고 해야 신문에 지부경 발견했다고 그런 거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엉터리라 지부경 말한 사람 천부경 해석한 거 내가 주적주적 한번 서점에서 보니까 말은 많이 했는데 속 알맹이가 별로 알차게 읽지를 못하고 말이야. 말은 이 말 저 말 막 갖다가 그냥 정신 어지럽게 막 해석해놨대. 요즘에 천부경 해석하는 책이 서점에 판매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은 다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더만요. 대불정은 가장 위대한 진리, 위대한 부처님, 그 정수리와 같다. 정수리는 볼 수도 없고 부처님의 몸에서 가장 최상이고 무견정상을 뜻합니다. 무견정상이란 말이 있어요. 볼 수 없는 정상, 무견정상. 부처님 머리 그 정수리는 볼 수가 없다고. 그 전에 하암경이 나왔죠. 53 선지식 가운데 그 부처님을 기르던 부처님 유모가 부처님 어릴 때 칠달 태자의 정수리를 보려고 아무리 봐도 저 위에 막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볼 수가 없었다는 그런 말이 하나 상징적으로 하암경에 나오는데 그게 다 볼 수 없는 정수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응함 이 법이 가장 최고 볼 수도 없는 정상 정수리의 경이다만 그 어떤 처사님은 안 나오시네. 그 능엄경 듣고 싶다고 늘 하시던데 그 처사님 저 뒤에 늘 나오신 분 그래서 정수리와 같다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야말로 열의 일인이다. 열애가 처음 보살도를 닦을 때 성불하기 전에 성불할 수 있는 가장 비밀한 처음 원인이다 말이에요. 열애의 일인도 되고 보살 만행의 순응함도 되고 열애의 비밀한 인이라고 할 때는 근본 아니요? 뿌리, 찌와 같은 거죠. 열애의 비밀한 인이고 열애께서 도를 닦고 마음을 닦고 또 도를 징득하시는 수징을 하는 요이라. 요이란 말은 가장 완료가 된 진리, 구경의 진리가 최상승 도리가 요이입니다. 요이경, 불요이경 하지요. 소승경은 같은 불경이라도 소승경은 불요이경이라고 합니다. 불요이경도 있어요. 불경 가운데도 소승경은 불요이경이라고 합니다. 요의경은 반대말이죠. 요의경은 완료가 된 경이란 말이에요. 가장 남김없는 제대로 된 끝내준 경이요. 끝낼 요자죠. 요달할 요자 요의경.
이건 대승경이죠. 대승경 가운데도 삼승교보다는 일승교가 더 요의경이요. 하암경 같은 경이. 능엄경은 하암경이나 버금할 수 있는 하암, 법화, 열반하고 같이 어깨를 겨누는 그런 경이라요. 그래서 다른 대장경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알찬 그 하나의 경으로 대장경 속에 핵심이 될 만한 경이 바로 능엄경이라요. 능엄경 같이 잘된 것이 없어요.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또 논리적으로도 잘 되어 있어요. 능엄경만 잘 알면 불교 거짓말 다 버스트 한 거예요. 능엄경이. 그래서 수징의 요이라요. 부처님의 도를 닦아서 징득하는데 가장 최고 진리다. 가장 최상의 진리다 그 말이죠. 이런 때는 진리라는 돌이라는 입자죠. 그리고 여러 보살들이 육도 만행을 닦아서 성불 하는데 보살들은 만 가지 행을 닦죠. 보현보살처럼 보현의 만행. 만 가지 만행이라고 할 때는 육바라밀과 칫바라밀과 여러 가지 만 가지 덕, 만 가지 행을 만행이라고 하는데 만행을 닦아서 완성하는 것을 수능엄이라고 해요. 수능엄은 완성한다 말이에요. 수능엄. 수능엄이란 말이 범어죠. 여기서 범어가 석자가 범어가 나온 거예요. 범어. 동네 범어사 범어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범어라요. 수능엄만 범어입니다. 이것도 범어는 범어네요. 보살도. 보리살 타? 그러나 보살은 범어라는 느낌이 별로 없죠. 흔해 빠져가지고. 절에 오면 보살님, 보살님하고 관세음보살 하니까 그냥 그건 범어라는 의식이 별로 없는데 수능엄은 좀 생소하죠.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보리살 타고 보리살 타 반야심경에 나오잖아요. 보리살 타를 번역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하죠. 그래서 보자하고 살자만 빼가지고 보리살타를 그냥 보살 이걸 없애보고 이것도 없애버리고 그래서 보살입니다. 보살. 보살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요. 강유정. 살타가 이게 유정입니다. 이거 살타란 말이 바로 유정이란 뜻이에요. 보리라는 말은 각자의 뜻이고 각 보리를 번역하면 깨달음이라고 하지요. 각은 바로 여기서 말한 보리요. 그러니까 보리는 좋은 건데 살타가 들어서 좀 안 좋죠. 월챙이가 꼬리가 없으면 개골이 다 든 건데 꼬리가 붙어가지고 개골이 못 잤어요. 이게 꼬리가 붙은 거죠. 보리 하면 부처요. 부처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죠. 이거는 부처의 자리인데 부처의 도를 닦아서 거짓반 다 되는데 살타라는 꼬리가 붙어가지고 월챙이 꼬리같이 붙어서 아직까지 중생이란 뜻이요. 깨닫기는 깨달았지만은 중생이다 이거요. 그렇게도 풀이하고 강유정을 깨달은 유정. 깨닫기는 깨달았지만은 아직은 완전히 부처가 못된 이무기처럼 용은 아직은 못된 이무기와 같은 정도가 보살이거든. 그러니까 깨닫기는 깨달았지만은 중생을 유정이라고 하죠. 중생의 이 감정, 희노애락 같은 그런
번뇌가 조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정식이. 그런 의미에서 유정이라 하기도 하고, 또 보살은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 하기 때문에, 상구보리 하는 것은 상구보리가 각 아니요? 각과 유정이다. 하와중생, 하와중생은 유정이죠. 중생이란 말이 유정이니까. 그런 각과 유정. 위로는 보살은 각을 구하고, 부처님은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그런 존재라고 해서 각과 유정, 각한 유정. 여러 가지로 풀이하면 각과 유정. 각한 유정이라고 할 경우는 깨달았으나 깨달은 중생이란 뜻이고, 또 각과 유정은 상구 보리하고, 아이고 보리를 또 보라라고 상구 보리하고 하와 중생,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유정이란 말이 중생이거든. 중생이나 유정이나. 또 한 가지 또 그것이 저 풀이할 게 있어요. 깨달은 중생이라는 뜻이고, 보살은 부처 외에는 다 중생입니다. 미륵보살도 중생이라요. 지금 성불해야 이제 중생을 면해요. 미륵 같은 미륵보살도 중생이고, 보살로 있으면 아직은 중생이라요. 성불하기 전에는 다 중생이라고 해요. 각과 우정 그렇게 보이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보면 알기 쉽죠.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많이 통용되지요. 중생을 깨닫게 하지요. 보살들은 보살들도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사업을 하시잖아요. 불사를 가지요. 불사를 한다는 말은 중생을 깨우치게 중생들을 개화를 하지요. 중생들을 제도하고 중생들을 또 교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유정을 각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면 세 가지요. 보살에 대한 해석이. 보리살타가 그리고 개사랑하선 열렸다는 말이고, 이건 다 보살의 자격만을 논한 거죠. 개사니 대사니 큰 선비라고. 그런데 여러 보살들이 만 가지 행을 닦는데 순응함이다. 순응함이라는 것은, 순응함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순응함은 첫째는 일체사 필경 견고라고도 하고, 필경이나 구경이나 같아요. 구경 견고라고 하나 필경 견고라고 하나 같습니다. 구경이나 필경이라는 같아요. 그분은 모른가요? 오늘 하는지 알고 있는지, 일이 있어서 못 나오는지. 문사장님 말이에요. 문진상. 첫째는 일체사가 필경 견고라. 필경이란 말이나 구경이란 말이나 두 가지로요. 이건 열반계에서 그렇게 해석했죠. 일체사가 필경에 견고를 해요. 또 두 번째 가서는 건상 분별이라고도 하죠.
건실한 유명한 정성이 정성 상자로 봐요. 나라 임금 밑에 1인지야 만인지상 건전한 정성이 재상이 재상제자 재상이 나라 일을 잘 분별한 것 같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임금이라면 보살은 건상 건전한 재상이죠. 임금 밑에 국무총리. 그래서 건전한 정성이 나라 일을 잘 처리하고 잘 분별한 것과 같다 해서 이것도 비유로는 말한 거죠. 이건 사실대로 말한 거고. 일체 사가 다 필경에 견고만 다 완전히 완성했다는 뜻 아니오. 완성해서 다 여물고 여물어서 지금 저 오곡백과가 다 여물듯이 그렇게 완성을 한 것을 추능엄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비유로서 건전한 건실한 정성이 나라 일을 잘 처리하는 불법의 여러 가지 일을 밖에 통달해서 마치 건전한 정성이 나라의 정치를 잘 분별해서 잘 하는 것처럼 그와 같다 해서 건상 분별이라고도 하고 또 건상 분별 능엄계에는 보면은 강명분석이라고 나오는데 원래는 분석강명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강명분석이라는 말은 중국 문장으로는 안 맞지요. 이 말은 강명분석이라 이건 능엄경 좌우에 저 끝머리에 오음마장에 50종 변마사에 보면은 거기 나와요. 강명을 분석한다 했는데 강명을 분석한다 하려면 분석이 먼저 가야 되지요. 문장 도치법으로는 강명을 분석한다 하는 게 분석이란 말은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도가 깊어서 마음이 밝아가지고 금강 관찰로 금강 반야 지혜를 가지고 관찰을 해서 그 광명을 분석한다. 광명이란 것이 마음짜리요.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마음의 도리를 이모저모로 분석해서 잘 해석하고 잘 알고 잘 밝히고 하는 거. 밝은 덕을 밝힌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건상분별이라고 하는 지도론에서 설명한 거고 강명분석은 능엄경에서 설명한 거고 일체사 필경 견고는 열반경에서 말한 거고 또 있어요. 능엄경 풀이한 거. 능엄 보라고 해가지고 수능엄 보죠. 숫자를 더 써도 되죠. 수능엄 보. 수능엄이라는 것이 하나 보물로 말한 것도 있어요. 보물. 다이아몬드처럼 다이아몬드도 굉장히 좋죠. 단단하고 보석 중에는 최고 보석이죠. 값비싸죠. 수능엄 그 보석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금광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관불산매 해경에 나와요. 보살들은
수능음 정에 들면, 수능음 삼매에 들면, 저절로 보석의 관이, 관 썼죠. 저 보살들 보면은. 머리에 관, 관이 금으로, 금으로 장식한 것 같지만은, 금이 아니고, 수능음 보석으로 이렇게 장식된 그런 보관이라. 그러니까, 수능음 보관이죠. 네 번째는. 그렇게도 설명해요. 관불 삼매 해경에. 보배 관. 그러니까 보명이죠. 보모로 명칭으로. 그렇게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한데, 여기서 보면은 앞에 것이 제일 맞죠? 여기에. 일체사 필경견고가 제일 맞지 않아요? 여러 보살의 만행이, 만행을 다 닦아가지고 완전히 성취한 것이 필경견고 아니요? 그러니까 앞에 것을 제일 먼저 쓴 거예요. 능엄계에서는 이런 뜻이 제일 강해요. 일체사 필경견고란 말이. 다른 경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있는데, 범어이기 때문에 범어는 하나의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포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능음이란 말을 보통 네 가지로 풀이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냥 수능음이다 하면 되게. 나 배울 때도 별로 그렇게 안 배웠어요. 내가 이제 여러 경론을 보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한 거지. 종음보다 더 좋은 게 수능음이지 뭐. 발보다 머리가 더 좋다 해서 어떤 사람은 머리 숫자. 머리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것도 범어라요. 수능음 석자가 다 범어지. 머리 능음이란 말이 아니야. 머리 능음이라니까 보관이라고 썼기 때문에 머리 위다가 썼다 해서 머리 능음이라고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관이야 머리 위다 쓰기야 쓰지. 그러나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하지는 말고 수능음 석자가 다 범어라요. 그래서 보살의 만행을 완성하는 그런 경이다. 경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죠. 부처님의 설법을 경이라고도 하고 유비라고도 하는데, 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경.